少林武僧释永均，你不要在网上叫嚣了。오늘은 격투계에 최초로 도전하였던 진짜 소림사 고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소림무술은 과거부터 무협이나 액션 영화의 단골 메뉴였고 다양한 중국 무술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인지도가 높은 무술이었는데요. 2010년 이후 쉬쇼우동에 의해 중국 무술의 약한 실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며 욕을 먹고 있을 때 소림사 출신 이룽이라는 격투가가 등장해서 무에타이 레전드인 뚜아까오와 1승 1패를 기록하는 등 중국 무술의 체면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룽은 소림사 출신이라는 것이 컨셉일 뿐 중국 격투 무술 산다 선수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한 경기 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중국인들에게도 욕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룽 이전에 격투기에 도전한 진짜 소림 무술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따이 슈앙하이라는 소림 무승인데요. 이룽 같은 컨셉 소림 무술가가 아니라 진짜 소림사에서 20년간 수련한 소림 무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딱 한 번 격투 선수와 경기를 가졌는데요. 상대는 중국 산다왕이라고 알려진 장원페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무성 형상 출전의 全台王者是火狼王戴双海，他比一龙整整早了十年。 2000년 중국 무술 산다왕 争霸赛 65公斤级 비赛 내몽구 선수 戴双海 大胆新奇的采用了武僧的亮相方法，并且还展示了一套少林功夫套路。精湛的摔法加上敢为的精神，让当时很多观众记住了这位憨厚的蒙古族汉子。这场比赛啊，很少有人知道，也很少有人看见过。戴双海对阵中国小将张文飞。
멋진 등장과 함께 당장이라도 상대를 잡아먹을 것 같은 영화 같은 포스를 보여준 소림무승 따이슈앙하이였는데요. 따이슈앙하이는 판정으로 승리하긴 하였으나 그래플링과 클린치 위주로 수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격투계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계를 느끼고 소림사로 돌아간 것일까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대결 역시 소림무술가의 경기인데요. 중국의 유명 소림무술가 이룽의 사형으로 알려진 시영준 대사의 경기입니다. 이룽이 중국 격투단체 무림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 꽤나 많이 언급되었던 그의 사형 시영준 대사인데요. 하지만 중국 특수부대 출신 파이터 아준이 그를 가짜라고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少林武僧 시영준, 你不要在网上叫嚣了。 无论你练过多少年的少林功夫，他都不能打，他只是表演。 이렇게 이룽의 사형인 시영준을 가짜라고 직접 저격한 아준과 시영준 대사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소림사 기술들을 보여주었지만 직접 격투에서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룽의 사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단지 소림사 컨셉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대결이었습니다. 특수부대 파이터인 아준은 웃으며 그를 상대할 뿐이었는데요. 시영준 대사의 화려했던 준비 자세에 비해 조금은 실망스러운 대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두 명의 소림무술가인 따이슈앙하이와 시영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